주님께서 창조적인 기적을 행한 것 같습니다. 할렐루야, 할렐루야. 저희 자매님은 13년 전에 이 양쪽 시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렌즈 삽입 수술을 하신 거예요. 그런데 그 수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가셨더니 이 수술 삽입한 렌즈를 제거해야 된다고. 근데 왜 그러냐면 각막 내피 세포라는 게 사람마다 다 있답니다. 그런데 그 렌즈 삽입술로 인해서 그 각막 내피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2000개 미만으로 그 수치가 떨어지면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렌즈를 다시 빼내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어요. 그게 지난 4월 달에 우리 자매님께서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반드시 재수술해야 된다. 이 렌즈를 빼내야만 안전하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2주 후에 그래서 자매님이 435에 오셔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. 그리고 2주 후에 병원에 갔는데 1400개였던 그 세포 숫자가 1600개로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이상하다 갸우뚱하시면서 다시 한번 2개월 후에 오라고 해서 자매님이 다시 2개월 후에 갔는데 이번에는 1900개로 그 세포 수가 늘어난 거예요. 그 세포는 창조적인 기적이에요. 어렸을 때 태어날 때 신생아부터 그 사람에게 정확한 그 숫자가 주어지고 더 이상은 그것이 창조되는 그런 세포가 아니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아 정말 이상하다고 이것을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고민을 하시고 계셔서 이제 3개월 후에 자매님이 다시 검사받으러 가시기로 하셨습니다. 근데 우리 자매님은 절대로 수술하지 않고 주님께서 정상적인 수치로 이 각막 내피 세포가 생성되게 하실 것을 믿고 계십니다. 창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주님을 찬양합니다.